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통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뽕숭아학당을 통해 추석 연휴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22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아학당에서는 제1회 뽕상예술대상이 열렸는데요.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에 출연한 배우 전노민, 이가령과 함께 파리의 연인팀을 이룬 임영웅의 모습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파리의 연인 명장면 중 하나인 애기야 가자 씬과 키스 씬이 가장 인상적이었죠. 이날 방송에서 임영웅은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해 라는 파리의 연인 박신양의 대사를 외치며 이가령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가령과 상체를 밀착한 임영웅의 하체는 뜬금없이 거리두기를 시전해 웃음을 안겼는데요. 이렇게 상대 배우를 배려하는 매너를 보니 평소 임영웅의 바른 행실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후 임영웅은 진짜 키스를 하는 듯한 연기로 명장면을 완성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아노를 치며 사랑해도 될까요를 부르는 임영웅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설렘을 안겼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